님이 주신 질문. 네. 3사 가운데 왜 SBS 아나운서를 택하셨나요? 네, 두 분. 왜 하필이면 SBS셨어요?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. 왜? 저 같은 경우에는 SBS TV를 보면은 젊은 아나운서들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신입으로서 기회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방송국이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많이 써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네. 우리 주신 아나운서님은? 저도 이에 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. 가장 많이 젊은 아나운서를 잘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요. 다 이렇게 방송국마다 또 이게 다들 특징이 있더라고요. 네. 뭐 외모나 이런 거는 또 어디로 가야 되고 네. 자기 외모에 따라서 있죠. 그런 것도 있죠. 있어요. 네,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대충 그러니까. 짚어주면 어때요? 일단 SBS는 약간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네, 전형적인 뭐 이런 스타일보다는 자기의 개성이 더 묻어나는 얼굴을 좋아하고요. 네. KBS는 약간 뭐랄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며느리. 그렇다면 재밌다. 그렇다면 제가 가야겠네요. 아 그렇죠, 네. 김숙 씨. 예예. 예. 만며느리 상이죠. 예. 두 줄 가운데 여섯 번을 씹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말을 못해. 얼굴만 문장 두 줄 가운데 여섯 번을 버벅을 씹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여섯 번이 뭐야? 그건 기본이지. 어쩔 때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오. 네. 아 네. 그래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가 김한 아나운서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어디 없어요. 그래요? 달라요? 김환. 우리 환이? 우리 환이요. 우리 환이 얼마나 네. 행운을 드린 남자 김환. 사실 아니야. 환 선배가 저희를 뽑았거든요. 네. 저희 뽑았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네 면접관이에요. 면접관으로 있어요?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를 뽑아준. 아 네. 그래요? 네. 아까 보니까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 네. 누구 닮았다고 하는 문자 있었는데요. 예, 장기하 씨 닮았다고. 네. 네.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화면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? 근데 장기하 씨도 지금은 되게 잘생기셨는데 네. 예전에는 조금 막 되게 자유스럽게 생기신 적이 있었잖아요. 되게 자유스럽게. 막 수염 막 이렇게 하고. 네. 저도 그때 그랬었거든요. 살도 빼니까 다시 빠져서 좀 약간 닮은 비슷한 거에 대해서.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또 계속 보니까. 그죠? 그러니까요. 네. 네. 맞아요. 자, 정슬기 님이 실물로 본 연예인 중에 너무 이뻐서 또는 너무 잘생겨서 잊을 수 없는 연예인 있나요? 여기 은희 언니 소견이 있어요. 사회생활 잘 하는지 대답 기대할게요 라고 부담 주셨는데 요즘 네. 사회생활 잘하려면 우리 있는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럼요. 네. 가식적인 것도 싫어하니까. 정수기님 질문에 대답을 이인권 네. 아나운서가 할 말이 되게 딱 있을 것 같아요. 누구 봤어요? 네. 저 서련 씨. 아, 어땠어요? 어때요? 어떤 느낌이었어요? 심정이 어떤가요? 그러니까 두 시간을 기다려서 사진을 찍었거든요. 네. 약간 방송국 들어온 보람을 두 번째로 느꼈어요. 성재 선배님이 첫 번째, 두 번째가 서련. 서련 씨. 네. 아. 두 시간을 왜 보람을 느끼려면 자꾸 누굴 만나야겠네요. 네. 컬투쇼 끝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. 아, 끝나서 신입 아나운서입니다. 저 사진 한 장만. 네. 네. 그렇게. 네. 제가 3개월 같이 이제 인턴 생활을 했는데 네. 그렇게 밝은 표정과 볼이 페이다 못해 진짜 꺼질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. 그래. 너무 웃어가지고. 너무 네. 좋아해가지고. 실물이 훨씬 예뻐요. 어때요? 네. 지금 약간 젖어 계세요 그때 모습에. 그러네요. 지금 약간 넋이 나가 계신 것 같은데. 이상형이 서련씨인가요? 네. 그 이상형을 만났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죠. 네. 서련씨는 또 송은씨랑 엄청 친하죠. 네. 같은 회사고. 네네. 다 뜨기 아, 맞다. 뜨기 네. 전부터 송은씨가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약간 네. 달라진 걸. 전 느꼈어요. 네. 뜨기 전에 그 연습생 시절부터 고기 사 먹이면서 너네들 잘 될 거야 희망 주던 최고의 선배님이었죠. 그렇죠. 선관이 있으시네요. 지금 네. 전화 연락 돼요? 지금요? 네. 왜? 고기 사준다고 하지 않아요 애들이? 네? 애들이 언니 요새 야이어 보이시는데 네, 제가 한번 쏠게요 그러죠. 고기나 좀 드세요. 네, 제가 계산을 하면 언니 넣어두세요 이러죠. 나, 자 그러면 그렇군요. 우리 얘기 들어봐야죠. 우리 주신 아나운서도. 아 근데 저는 아쉽게도 되게 남자 연예인을 네. 보지 못했어요. 아, 여자 연예인도 괜찮아요. 그렇죠. 아, 여자 개그맨도 있고 여자 개그맨 뭐 두 명이나 있는데 하여튼 뭐 평소 봤을 때 이미지하고 다르게 너무 참하더라 뭐 이럴 수 있으니까. 얘들 잘 되진 않겠다. 아. 언니네 라디오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. 정승희 씨가 그렇게 힌트를 네. 줬는데도 진짜 요즘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렇죠 하고 진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네, 참 네. 곤란한데 말이죠. 전 지금 대답의 기회를 뺏긴 건가요? 아니 끝났어. 늦었어. 이거 타이밍이야. 뉴스도 1초 뭐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.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아 전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네. 만난 김숙. 늦었어. 늦었어. 이거. 늦었어. 많이 늦었어. 아까 그 얘기도 우리 김숙 씨가 했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러네요.
한번 봅시다. 자. 잠깐만.